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첫 번째 난관에 부딪힌 것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서 광야로 나올 적에는 그들 앞에 있는 홍해가 문제였습니다.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를 마른 땅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의 대권을 이어받은 그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 범람한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느냐 그것이 또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보리를 수확한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또 헬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내려가지고 그 요단강이 아주 범람할 때인 것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평소에는 약 30m밖에 되지 않는 그 요단강 물이 넘쳐나서 그 1.6km나 되는 큰 강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또 수심도 물이 깊고 물살이 빨라서 이스라엘의 여인들과 아이들은 그 강을 도저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 강을 건너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강을 건널 수 있는 배가 없습니다. 뭐또 나무를 잘라서 뗏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이라는 이큰 장애물이 그들 앞에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성경에 보면은 새로운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축복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다윗을 쓰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을 유명하게 만들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은 그 앞에 엄청난 골리앗을 만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니까 그냥 사울 왕의 눈에 들어서 그를 근위병으로 발탁하지요. 그때부터 이제 다윗 왕의 왕도의 길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앞에 큰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미래의 장이 열리겠다는 그런 하나의 암시도 될수 있는 것이죠. 자, 요단강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과 같은 것이죠.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의 문제가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또내 힘으로 경영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물살의 거센 남편의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것이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식의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장애물을 어떻게 정복하고 나가야 할 것인가? 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 그 강을 건너기 전에 그 명령을 주었는데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첫째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한이라.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의 사역에서 항상 빼어놓을 수 있는 것은 그는 아침형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랬어요. 또 여호수아 7장 16절에 가면은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그래서요. 또 여호수아서 8장 10절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침 일찍이의 이 상징은
바로 일을 이루는 데에 최우선을,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을 두었다 하는 근면의 상징인 것이죠. 자, 우리의 삶에서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한데,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 자, 성경 읽는 것도 아침 첫 시간이 좋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아침 첫 시간이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그걸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사랑한다. 잘 아는데 내 삶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자, 세상의 일을 다 하고 남은 시간에 교회 일을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기도 우선, 예배 우선, 주일 성수 우선,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인 것이죠. 반대로 내 사업이 우선, 사람이 우선, 나의 일 먼저, 자녀 우선, 그러면은 하나님을 나를 우선으로 대하여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지 하나님도 나를 우선으로 챙겨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아침 일찍이라는 것은 근면의 상징인 거예요. 근면. 근면한 것의 반대는 게으름이잖아요. 잠언서에서는 이 게으름에 대하여서 교훈을 많이 했어요.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게으른 자는 미물 개미에게 배워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개미보다도 못하다는 것이죠. 잠언 6장 10절에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은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사람이 게으르면요, 나중에는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시간에 쫓기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남보다 뒤처지게 되는 것이죠. 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은 그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게으름은 죄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률이 가만률이 여기는 죄다. 게으름은 하나님의 뜻을 뒤로 미루게 하는 죄다.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사역은 항상 하나님이 최우선이었고 그는 부지런한 하나님의 사역자였다. 그 다음 하나님의 명령은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너희는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3장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는 법궤가 항상 있었어요. 자,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울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앞에 나가지 못했죠. 그는 임금이었습니다만은 두려움 때문에 싸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죠. 그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그린 것이죠.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자,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내 능력,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 것이죠. 또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예, 우리 장로님을 하시네요. 예. 그 책 좀 밖에 많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은 그 속죄소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감격이지요. 우리 인생에서 만남의 복은 가장 큰 복이에요. 부부의 아름다운 만남은 복 중의 복이죠. 좋은 성도와 좋은 목사의 만남은 천국에 입성하느냐, 천국에서 입성하지 못하고 낙오되느냐, 정말 중요한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나의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섰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발로 밟고 있는 그 요단강 물의 밑에 물은 다 흘러가 버리고 위에서 흘러오는 물은 그대로 벽이 되어서 위로 쌓이게 되었습니다. 댐이 형성되었던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댐이 형성되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고 요아수아는 믿음으로 요단강 물을 발로 밟았습니다. 그들은 그 범람한 요단강 물을 육지같이 건넜다 이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이 언약궤를 앞장세우는 그 삶의 자세,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매일 읽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매일 듣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합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까? 그 말씀을 행합니까?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매일 읽어요? 읽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못 보면 못 읽으면은 들어야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묵상을 해야지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지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기도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예.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해야지요. 그렇게 한다면은 오늘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은 문제는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명령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늘 나타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일순간에 한순간에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고 망령된 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이에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하지 못한 자는 그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쓰임받는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릇의 종류는 뭐 큰 그릇, 작은 그릇, 뭐 금그릇, 토기그릇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지 않는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그릇이죠?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다 쓰시는데 어떤 그릇을 쓰지 않아요? 더러워진 그릇은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더러워진 그릇, 더러워진 그릇. 악인도 심지어 악한 날에 적당히 쓰임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의 그릇은 들어쓰고 깨뿌립니다. 그거 합당하지 않죠? 깨끗한 그릇, 더러운 그릇을 씻어내서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신다. 그 깨끗함이 바로 거룩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거룩한 것이 많이 있어요. 자,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구별된 날이 거룩한 주일이에요. 모든 돈이 다 하나님의 돈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구별된 것이 십일조예요. 모든 물질이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구별된 것이 십일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 늘 거룩을 힘써야 되는 것이죠. 거룩.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첫째는 그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우리 죄는 예수의 피로서만이 씻을 수가 있다 이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늘 기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령이 깨끗하여지고 경건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러집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한데 나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뭐 주일날 예배는 그냥 한번 참석하지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는데요. 성도는 거룩한 삶이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프랑스에서 세계 올림픽이 개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올림픽 개막식 행사에서 보여준 그 축제 행사가 세계 기독교인들의 거센 항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광고주들이 광고를 빼버리고 있습니다. 자, 개막식에 보여준 그 영상들은 퀴어 축제와 같았습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들면은 그 다빈치가 그린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하는 마지막 만찬, 성만찬의 그림이 있잖아요. 거기 예수를 여자로 바꿔버렸어요. 이것은 바로 포용주의의 가치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이 기독교인들의 거센 반발을 받을 줄을 몰랐지요. 그들의 온통 모든 가치관은 포용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올림픽의 개막식의 축제로 띄웠던 것이죠.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배교 문화가 온 세상에 충만해진다고 그랬어요. 이미 프랑스는 모든 가치관이 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배교하는 문화로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연설하면서 4년 후에 미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시대에 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불의한 자가 불의를 행하는 것에서 떠나지 못하고 더러운 자가 더러운 행위에서 떠나지 못하면 그 가운데서 너의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죽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 의와 그 거룩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곧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체험했으면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더러운 욕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거룩하게 하라. 여호수아는 그 백성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은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은 기적을 봅니다. 요단강 물이 끊어져서 그 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했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면 또 뭐합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룩성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여지면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갈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압니다. 자, 여기 일곱 족속이 나옵니다.
예, 가나안 땅에는 일곱 족속 31명의 왕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의 백성들을 다 진멸하든지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들로 인하여서 그 땅이 더러워졌다 그랬습니다. 자, 더러워진 사건 예를 하나 들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 대학교 교수, 여자 대학교 교수였었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자비하다고 어떻게 그 땅에 가면은 어린아이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거는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제가 하나 사건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땅의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이 바알신은 농경신입니다. 농경신. 그럼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반드시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어요. 그럼 당시 농경신은 농사를 짓게 풍요를 만들게 하는 그런 신인데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비가 와야 되는데. 근데 이들은 그 남신과 여신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비가 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비가 오지 않으면은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은 돼지대가리를 가지고 가서 그 기우제를 지내더라고요. 돼지대가리 옆에 놓고 비 오게 해달라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신을 지게 가가지고는 푸른 나무 숲 밑에나 갖다 놓고 거기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알신이 그들의 성행위 하는 것을 바라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가지고 남신과 여신이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 가게 되면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전에 가게 되면은 거기는 창기가 있고 여창이 있습니다. 남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자는 여창한테 가고 여자는 남창한테 가가지고 바알신 앞에서 부부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온통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이 가나안 땅에서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세월이 가도 어려서부터 그것을 봐왔기 때문에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라 그랬던 것이죠. 이런 사상을 알면은 그 여교수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못된 습성은 어려서부터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또 바알신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몰록신에게 바칩니다. 몰록신은 이 어린아이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몰록신 앞에 불을 피워놓고는 거기다가 어린아이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못된 행실을 그 땅에서 하고 있었다. 이건 다 귀신의 속임수에 빠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들을 살려주면은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사건이고 지금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이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던 일곱 가지의 성품이 다 다릅니다. 그 성품은 지금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못된 성품을 쫓아내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그 거룩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자, 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 말씀은 그 제시카 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그 덮은 우물이라는 책에서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그 일곱 족속을 멸절시키고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 마음 속에는 이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던 악한 성품들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성품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너희들이 거룩하여 질 적에 천국 백성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가나안 족속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가나안 족속은 낮은 땅인 평지에 살았던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내 속에는 낮은 자존감과 또 경제생활의 실패로 가난하여서 삶을 비관하고 저주하는 성품이 남아있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허망한 삶을 산다. 이 가나안 족속의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헷족속의 성품인데요. 헷족속은 쓴뿌리 감정이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어렸을 적에 받은 상처, 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남아서 그것이 우울증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안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악몽이 있습니다. 거짓이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영적인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족속은 가나안 성품의 헷족속의 성품인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쫓아내야 할 성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 휘족속이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그것은 세상 향락이나 쾌락을 사랑하면서 즐기는 성품이다 그랬어요. 유행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댄서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하고 예술 좋아하고 이런 것이 하나의 예술의 경지를 넘어서 지나치게 빠져버렸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즐기며 산다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찾지도 아니하고 세상 향락에만 찾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족속이 가지고 있는 휘족속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브리스 족속입니다. 이 족속은 전쟁을 많이 했던 광활한 광야에서 사는 족속이다 그랬어요. 이 족속에 가지는 성품은요, 게으른 습성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지 않아요. 또 자립심이 약해요. 자기 존재감이 약해요. 신경질을 많이 내요. 미움의 영으로 꽉 붙들려 있어요. 혈기와 짜증이 많아요. 이 성품을 내 안에서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기르가스 족속인데요. 이것은 진흙탕과 같은 혼돈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무질서의 성품이에요. 악한 영은 나의 앞길을 볼 수 없도록 마음속에 혼돈과 공허함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관이 혼돈스러워져 버려요. 지금 뭐 프랑스에서 열리는 그 올림픽의 그 퍼포먼스도 가치관의 혼돈 때문에 그린 것이죠. 그들의 가치관이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계 사람이 보는 그런 개막식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아모리 족속인데요. 이 족속이 상징하는 것은 마음에 교만을 품고 자기 스스로 학문적인 교육이나 지식을 자랑하는 성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지식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오직 인간적인 철학 성품을 가진 그런 성품이다.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인데요. 이 족속은 감사가 끊어지고
원망과 불평과 정오심이 가득한 성품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어느 성품도 내 안에 살려두면 아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마귀가 주는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족속과 연합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영광의 본체인 진주문 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한 번 들어서면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후퇴하는 것은 내 영혼의 죽음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한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은 거룩의 성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거룩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일곱 족속의 성품은 거룩의 성품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의 성품이 있다면 이걸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그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나오지요. 그 제가 그렇게 첫자를 따서 외우라고 그랬지요. 에스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스머나 교회, 에스버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데벨 교회, 라오디아 교회. 에스버두 사빌라, 일곱 교회. 그 일곱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든 교회가 그 일곱 교회 중에 하나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고 책망하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은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책망만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은 칭찬하고 이런 것은 책망하고 그래요. 그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의 성품과 우리 교회와는 뭐에 좀 닮았는가?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닮은 것은 브리스 족속의 성품이 우리 교회하고 많이 닮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자, 브리스 족속이 가지고 있던 그 나쁜 성품은 뭐예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게으른 습성으로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서 노력하지 않는다. 신앙의 존재감이 약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긍지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가 깊지 못하다. 자기 가정에게 신경질 많이 낸다. 혈기와 짜증이 많다. 여러분 안에 이런 것 없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건 내 안에서 다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품고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품 변화가 일어나야 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저 스크린을 보고 한번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저하고 같이 시작. 주여, 내 안에 살고 있는 브리스 족속의 성품을 진멸하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내 안에 살고 있는 브리스 족속의 성품을 진멸하소서. 이거 다 진멸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존재감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한 긍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직장에서 신경질 짜증내지 말고 혈기와 짜증내지 말고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다 쫓아내버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쫓아내고 오직 하나님을 닮은 성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우선주의로 오직 예수에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거룩한 나라이고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룩을 침범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내 안의 성품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내 안의 죄를 다 씻어내고 예수의 피로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하여진다고 하였사오니 기도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항상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이 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을 다 쫓아낼 수 있고 다 소멸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긍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자존감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 어찌 이런 일이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하나님 우선주의로, 교회 우선주의로, 신앙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예수가 내 삶에서 높아질 수 있도록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